IPO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죠. 이번 주에 상장하는 종목이 두 개가 있다는데요. 먼저 오늘 상장했다고 하죠. 네. 포람코 더원 리츠. 이 리츠는 사실은 뭐 안정적인 그 배당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있는 투자 대상 종목인데요. 포람코 더원 리츠, 어떤 리츠입니까? 네, 그 여의도 가보신 분들 다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금융 투자 빌딩을 자산으로 담고 있는 리츠입니다. 그래서 코람코 더원 리츠로 오늘 상장이 됐고요. 뭐 원래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5,000원인데 오늘 좀 올라서 5,410원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뭐 그렇게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주가 등락이 크게 뭐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 하나금융 투자 빌딩 뭐 겉에서 봤지만은 그 어떤 안에 누가 들어 있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하나금융 그룹이 당연히 이렇게 임차인으로 주요 임차인으로 들어 있고 한국 3M 그리고 인텔 코리아 등 이렇게 우량한 지금 임차인들이 지금 들어 있, 임대인들이 들어 임차인들이 들어 있고요. 하나금융 투자가 이중 56.6%를 차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점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 기준 5천 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연환산 6.2%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좀 이렇게 지금 회사 쪽에서는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코람코 더원 리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은 지금 하나금융투자빌딩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금융 아, 투자 빌딩 하나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다는 거죠? 네. 네,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 리츠라고 하는 게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네. 정기적인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한 대상 자산에 말하자면 그 밸류가 올라가면 또 네. 그거에 따른 또그그 혜택을 갖다 볼수 있는데 뭐 그거 관련돼서 좀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워낙 또 우리나라 국민들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여의도 자체가 워낙 이제 앞으로 가치가 상승이 기대될 그런 공간인 건 다들 아시고 이 오피스 권역에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들이 몸값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IFC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IFC가 지금 최대 몸값이 4조 3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지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운용에서 두 곳이 경쟁이 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아파트를 예로 들자고 하면 옆 단지가 오르면 우리 단지도 오른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IFC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좀 약간 거리가 있지만 당연히 이제 하나금융투자 건물도 오를 수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금융투자 그 하나금융투자 빌딩 그 옆에 보면은 예전에 상한연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한연금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새로운 건물이 올라오면은 여기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인정을 받을 텐데 그때 이제 덩달아 또 하나금융투자 빌딩도 가격 자체가 오를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리츠에 대해서 좀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장되는 리츠가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사실은 하나의 건물보다는 여러 개의 건물이 분산 투자되어 있는 좀 규모가 큰 리츠가 더 안정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리츠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죠. 작년이 그랬죠. 작년에 미국의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츠 배당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은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G2 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G2파워가 이제 산업 설비 상태를 진단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광급공사에서 이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안전 사고에 취약한 뭐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뭐,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IT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공모가를 16,40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게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확실히 단장님께서 지난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PO 공모주도 굉장히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런 성장주보다는 이런 좀 전통 산업이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이제 귀한 투신들이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G2파워는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도 할수 있었지만 뭐 투자자와 상생 차원에서 그냥 공모가 상단으로 정했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그럼 왜 이렇게 흥행을 했냐?
말씀하신 트렌드 얘기도 있지만 이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해도 시가총액이 6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작군요. 그래서 예, 종목은 작아서 좀 부담이 좀 덜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예전에 소개시켰던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공부우먼이라는 그 이제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쇼핑몰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700원, 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사실 뭐 공모가 흥행하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튿날에 상한가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